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결한 성도가 됩시다. 아멘. 특별히 오늘은 청년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 이름이 뭔지 아시죠? 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고사님들. 우리 불꽃 청년부입니다. 오늘은 우리 앞에 있는 오늘 특송을 잘했죠? 예, 은혜롭게 잘했습니다. 우리 불꽃 청년부 뿐만 아니라 이곳에 계신 분들이 우리 모두 선배님 아니십니까? 불꽃 청년이다 한번 생각하시면서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결한 청년이 됩시다. 예, 저보고 하지 마시고요. 옆에 있는 분 보고. 주님 안에서는 다 청년이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나이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아버지는 태초부터 계셨죠? 다 청년이십니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결한 청년이 됩시다. 아멘. 예, 우리 모두 주님 안에 성결한 청년 그리고 성결한 성도님들 모두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앞에서 사회부는 우리 성례시 형제가 우리 예상하시다시피 저희 불꽃청년부 2018년도 신임 회장님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기도를 맡은 김영원 자매가 예상하시듯 부회장님입니다. 예, 회장님, 형제님, 부회장님, 형제님 이런 구도가 이렇게 쭉 가는 것 같아요. 많이 바뀌지는 않고요. 그래서 우리 보시면서 한번 교회에서 만나시면 아이고 회장님, 아이고 부회장님 이렇게 아는 척 좀 해주시고 예 안부도 물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면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본문 레위기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본문 레위기 말씀은요 이 성경 가운데 우리가 이 가장 읽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이 선입관이 생기는 그러한 책인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우리가 간단하게 뭐 정의를 하자면 레위기의 주제는 바로 거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레위기 19장 2절에서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요 어려서부터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고요. 예, 그들이 성년이 되기까지 이 모세 오경을 암송하는데 그들이 제일 처음 읽는 이 토라 모세 오경 중에 처음 읽는 책이 무엇일까요? 예, 아시겠죠? 눈치가 있으신 분은 제가 왜 묻는지 아실 겁니다. 레위기입니다. 우리는 가장 어렵다고 생각해서 모세 오경 중에 가장 나중에 보는 책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어린아이들에게 제일 처음 읽힌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처음부터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함의 가치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스럽고 귀한 것인가를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읽다 보면 처음 나오는 게 벌써 제사라는 것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번제, 소제, 속건제, 속제제, 하목제 다섯 가지의 제사가 나오면서 우리의 이 머리가 좀 무거워지죠. 그런데 사실은 이 제사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 알려주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제사를 받는 주체로서 큰 기침을 어흠 하면서 제사를 잘 드려봐라. 얼마나 제사를 잘 드린지 내가 한번 보겠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규례를 가지고 나한테 드리는데 하나하나 내가 다 체크할 거다. 확인할 거다. 라고 해서 제사법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고 싶으셔서 가까이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제사들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신 것이죠. 레위기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레위기 8장에 보면 이 제사장 위임식이 나옵니다.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으로 세우는데 특별히 오늘 레위기 9장에서는 아론이 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처음 드리는 제사의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드리는 이 첫 제사는 다름 아닌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속죄제였습니다. 그 속죄제의 제물로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송아지, 수송아지, 그것을 원어로 보면 에겔이라고 하는데 이 에겔, 송아지를 바치게 하십니다. 근데 레위기의 다른 모든 본문, 더 나아가서 구약 전체에서 수송아지가 제물로 드려지는 경우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이 수송아지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사용된 경우들은 거의 대부분 어디에서 발견되느냐 하면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에 황금 송아지 사건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죠?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황금 송아지 사건, 시내산에 이 모세가, 하나님의 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바로 애굽에서 우리를 불러낸 여호와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강란의 그런 잔치와 파티를 갖다가 연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래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엄밀하게 따지자면 아론이 집전한 그 첫 제사는 레위기 9장의 속죄 제사가 아니라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에서 나오는 황금 송아지 사건의 그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대제사장이자 모든 이스라엘 제사장들의 조상인 이 아론이 자신의 첫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황금 송아지 우상에게 드렸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아론은요, 이스라엘의 첫 대제사장이 되기는커녕 그 죄 때문에,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당장 죽임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런 자와 같은 아론을 세우셔서 대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그의 중보사역을 통해서 이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황금 송아지를 연상시키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과거 가증스러운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던 그러한 자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십니다. 그가 넘어졌던 자리에서 그가 송아지를 숭배했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송아지로 그의 죄를 씻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제사를 드리면서 아마 아론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며 감격했을 것입니다. 1965년 갈보리 체플을 개척한 미국의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은 개척 당시에 수백 불의 빚을 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빚을 갚을 길이 없었던 목사님이 이 빚 목록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지만 이 마음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빚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전화벨이 울리더니 친한 친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약간의 돈을 붙여줄 테니까 교회 개척에 사용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친구가 말한 금액은요, 지금 교회가 필요한 빚보다 조금 더 많은 그런 금액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이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을 불러서 끌어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모님이 왜 춤을 추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친구가 돈을 붙여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기뻐서 춤을 춘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사모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보, 당신은 그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교회를 개척하면서는 한 번도 기뻐서 춤을 추지 않더니 친구가 돈을 보내준다는 말에는 기뻐서 춤을 추는군요. 그럼 당신은 누구를 믿고 개척을 하시는 건가요?
어느 교회나 보면은 사모님들이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이 즉시로 그 자리에서 회개하였다는 것입니다. 척 스미스 목사님은 처음에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교회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문제가 닥치자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은 그 힘을 잃고 눈에 보이는 사람의 약속, 통장의 잔고가 더욱 의지할 만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경험을 내가 했노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 우상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금 송아지를 갖다 놓고 거길 돌면서 춤을 추며 우상 숭배를 하진 않습니다. 우상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개종을 강요하는 타종교의 신이 아닙니다. 우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가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슬그머니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대신 채우는 돈과 명예, 성공과 그럴듯해 보이는 모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체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번쩍이는 금송아지 형상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탐욕 덩어리였고 스스로 위안을 받으려는 그런 갈망의 증거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현실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질 거라는 또 희망도 잘 전해지지 않습니다. 취업과 결혼과 공부, 그러한 경쟁들 속에서 우리 청년의 때가 어려움을 겪고 시들어갑니다. 사회 풍조는 절대 가치를 부인하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삶에 슬며시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라는 우상 숭배가 들어옵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야만 성공할 수 있고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유혹이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상 숭배가 오늘 내 삶을 넘어뜨립니다. 낙심하게 합니다. 절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는 오늘 그 자리에 내가 넘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들을 오늘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자리에 늘 거하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너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결한 청년이 됩시다입니다. 여러분 성결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말씀을 보면서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이기 때문에 성결은 그 거룩을 쫓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결은 거룩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성결의 모습 속에 최종적인 어떤 목적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최종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결심을 오늘 이야기하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때로는 우상숭배라는 그러한 유혹과 도전 속에서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아론을 일으켜 대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처럼 우리 청년들을 다시 세우시고 씻기시고 다시 그 자리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결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결교회 헌법
사중복음에서 헌법에서 설명하는 사중복음에서 성결은 곧 성령의 세례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대항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힘과 결단과 의지가 아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 속에서 그의 충만을 경험하는 것이죠. 두려움에 쌓여있던 제자들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은 성령의 세례와 충만을 경험함으로 이제는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 뛰쳐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교회를 전파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어쩌면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서기 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결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제사장의 제사장이 되는 길인 것입니다. 성결은 어떤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성결은 실제적입니다. 성결한 청년은 이 시대 속에서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그래서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성결한 청년들은 어떻게 그들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까? 살아가야 합니까? 먼저는 우리가 예배로 바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는 오늘도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에 목말라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결한 청년이 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바로 서시길 바랍니다. 이제 기대도 없고 감격도 없는 예배를 버리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때마다 느끼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 위해 여러분 주님 앞에 그러한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경건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기도의 불이 밝혀져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채워야 합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으로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 우리의 공동체의 모든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채워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살아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예배자 그리고 기도자 또 말씀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들이 좁은 길을 걷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좁은 길은 많은 이들이 찾지 않는 협착한 곳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찬양의 고백대로 그 좁은 길의 끝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곳입니다. 예배의 불꽃, 말씀의 불꽃, 기도의 불꽃을 일으키는 우리 불꽃 청년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살아내므로 추상적인 관념적인 성결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성결 교인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의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 헌신 예배로 나가는 우리 불꽃 청년부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한 청년으로 새롭게 결단하며 주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살아내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헌신된 일꾼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며 승리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